자연이 들려주는 소리와 시원한 풍경을 따라 걷는 힐링 여행기. 눈 닿는 곳마다 액자 속 풍경이 되는 진도 조도에서의 특별한 하루. 조도 한 바퀴 함께 걸을 준비 되셨나요? 조도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선물 받은 가은 리포터. 처음 혼자 떠나는 섬 트레킹인 만큼 준비를 단단히 해왔다는데요. 자, 이제 조도 한 바퀴 둘러볼까요?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진도. 가장 많은 섬을 품은 곳인 만큼 볼거리로 넘쳐나는 곳인데요. 특히 다도해의 절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도는 많은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전망대를 향해 올라가던 중에 지금 전망대 도착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경치가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풍경이 그냥 반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이게 아마 섬 트레킹을 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묘미,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전망대를 가기도 전인데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빨리 올라가 보고 싶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걸어보니까요. 데크길이 다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초보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정말 쉽게 걸을 수가 있고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망대로 향하는 길목마다 감탄이 절로 터져나오는 풍경. 크고 작은 섬들이 옹기종기 모여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내는 조도 군도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조도 트레킹 하는 게 딱 만났어요. 네. 혹시 아버님 어디서 오셨어요? 저 인천에서요. 인천이요? 네네. 와, 네. 트레킹 동지다. 네. 조도는 처음 왔어요. 처음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뭐 진짜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뭐 아주 청정 지역이죠, 뭐. 올라오니까는 사방팔방 탁 트여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섬들도 보이고. 여기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진짜 발가락 모양을 닮은 섬도 있고 그리고 거북이 모양을 닮은 섬도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섬이 많네가 아니라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맞추는 재미도 있고 일석이조네요. 네, 이제 도리산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직접 올라와 보니까 왜 여기를 꽉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지 보니까 알겠어요, 해설사님. 네, 우리나라에서 면 따위는 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유인도가 36, 무인도가 142개, 178개거든요. 그래서 그 세조자를 씁니다. 세태처럼 섬이 많대, 세조자 쓰고 섬도자를 써서 조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또 둘러보니까 저는 저 혼자 트레킹을 왔고 심지어 처음이에요. 그런데 전혀 트레킹을 시도하면서 전혀 어려운 점이 없었고 힘든 점이 없었습니다. 코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저 혼자 오기에도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힐링하기 아주 좋은 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풍경과 함께 바다를 지키듯 우뚝 솟아있는 조도의 명물 하조도 등대도 만나봐야겠죠? 관광객들이 조도를 오면 꼭 들리는 곳이 하조도 등대라고 맞습니다. 해요. 맞습니다. 네. 등대가 언제 점등을 했냐면 1909년. 몇 년 됐겠어요? 1909년이면 가만히 있어보자. 100년도 넘었잖아요. 113년 됐어요. 큰 항구는 이 앞으로 배들이 다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등대가 있는 것이 이정표 역할을 하느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든든한 길목을 지켜주는 역할을 맞습니다. 하고 있네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아름다운 곳 하저도 등대에서 꼭 둘러봐야 할 곳이 있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이쪽 보시면 색을 향하여 지구 떠받친 거 보셨죠? 돌고래 세 마리가 거기에서 물 흐름을 보시면은 진도 울뚫목 물하고 거의 막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우쪽에 울림정 보이시죠? 네. 여기 올라가서 이쪽 마물사.
만물상에 만 가지 형상이 돼서 만물상이나 하고 또 소 금강산을 하는데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둘러볼 곳이 많네요. 다도해를 지키는 비, 하조도 등대를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 놓치지 말아야겠죠. 둘러보니까 너무 예뻐요. 풍경 사진도 찍고 이제 제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저는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짜잔! 제가 그래서 이 셀카봉을 육지에서부터 챙겨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하조도 등대를 배경으로 셀카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도에서의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남겨본 사진 한 장. 두고두고 꺼내보면서 조도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기억해보면 참 좋겠네요. 등대에서 내려와 푸른 하늘과 맞닿은 해변을 걸어보는 가을 리포터. 아름다운 섬 조도를 위해 꼭 하고 가야 할 것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트레킹을 쭉 해보니까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였냐면 군데군데 쓰레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에 쓰레기 제가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 유행이라고 해요.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기는 거죠. 제가 오늘 조도한테 받은 선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뭔가 조도에게 보답을 하고자 환경 정화 활동을 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깨끗한 바다,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는 힘찬 발걸음. 이렇게 자연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모아진다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더 오래오래 만나볼 수 있겠죠? 어떤가요? 훨씬 깨끗해진 조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작은 실천이 주는 뿌듯함,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 보세요. 제가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쓰레기를 이만큼이나 발견을 해서 한 봉지를 꽉 채웠습니다. 뭔가 마음이 안 좋기도 한데요. 동시에 또 제가 조도를 위해서 뿌듯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트레킹 하시면서 이렇게 플로깅 활동까지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고르기가 필요한 지금. 섬이 내어주는 풍경을 따라 일상을 잠시 내려두세요. 조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